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. 원장님, 저는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. 이것 좀 바꿀 수 없을까요? 제 성격을 고칠 수 없을까요? 자, 과연 성격이 바뀔까요? 자, 저는 오늘 우리가 성격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위해서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데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 원리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의사,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, 교육하는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환입니다. 여러분들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사실 저도 지난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꼭 바뀔 필요는 없다. 우리의 애티튜드와 가치관, 생각 습관만 바뀌어도 우리는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정말 가치관이라는 것도 사실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또 긍정적인 마음, 낙천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? 긍정에 대한 책도 읽고요. 또 긍정에 대한 교육도 또 이렇게 듣기도 하고요. 강의도 듣고. 또 저도 그런 책들을 많이 썼지만 그런 책을 읽은 독자분들도 다 아마도 그러한 행복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마음을 좀 편하게 갖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혹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런 책 읽는다고 마음이 바뀌냐? 또는 교육받는다고 사람이 바뀌나? 아무리 뭐 긍정에 대한 거 강조한다고 정말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나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랑 다르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애티튜드는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. 자,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. 바로 assimilation. 한국말로 하면 동화된다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동화된다라는 뜻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. 동화가 돼서 하나가 된다. 이 동화된다는 말은 이 assimilation이라는 말은 원래 그 의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. 의학에서는 biological assimilation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고 영양소들이 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결론적으로는 그 음식과 내가 하나로 동화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biological assimil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다 보면 나의 세포가 점점 좋아지면서 나의 체질이 조금씩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것도 바로 이 biological assimilation으로 설명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은 어떻게 바뀔까요? 그것은 biological assimilation이 아니라 심리적 동화, 즉 psychological assimilation에 의해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한 번에 바뀌진 않습니다. 어떻게 바뀔까요? 이런 책을 읽고 오늘 같은 이런 영상을 보고 또는 또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에 조금씩 긍정에 대한 동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음식을 오래 먹으면 결국은 체질이 바뀌는 것처럼 처음에는 바뀌는지 모르지만 한 1년, 2년 지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. 조금씩 나의 생각이 달라져 있고 나의 태도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얘기합니다. 즉,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지만 조금씩 사이클로지컬 어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,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 어떤 좋은 동화적인 어시뮬레이션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좋은 가치관, 그리고 또 우리의 좋은 생각 습관을 가지면서 더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